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어떤 관점이나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젊은 여성 혹은 늙은 여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목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미소를 살짝 머금은 백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수록 이상합니다. 입이 눈 위로 열리고 깃털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 있으며 다리는 없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림을 거꾸로 돌려 올바른 방향으로 놓은 원본을 보면 바로 플라밍고, 홍학을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목과 다리가 길고 발에 물갈퀴가 있으며 주둥이는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구부러진 플라밍고과 조류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서식지 중 하나인 염도가 높은 호수에 사는데 경쟁자가 없어 개체수를 급격히 늘리기도 하며 특이하게도 새끼에게 젖을 줍니다. 또한 서식지에서 먹이의 종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먹이를 대량으로 먹을 수 있는 여과 섭식 전략을 진화시켰습니다. 플라밍고의 부리 안에는 얇은 각질판이 몇 줄로 복잡하게 늘어서 있는데 마치 수염고래의 모래수염처럼 필터 역할을 합니다.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포에니콥테루스 루베르는 몇 센티미터의 작은 연체동물, 갑각류, 애벌레를 필터로 걸러먹으며 포에니코나이아스 미노르는 촘촘한 필터로 남조류와 규조류 세포들도 분리해냅니다. 플라밍고는 부리 필터로 물을 통과시켜 여과 섭식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물이 수동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크고 힘센 혀를 이용해 1초에 4회의 속도로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물을 힘차게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혀 표면에는 수많은 돌기가 있어서 필터에 걸린 먹이를 긁어모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크고 살집이 있는 플라밍고의 혀를 로마인들은 별미로 즐겼다고 합니다. 필터만큼이나 탁월한 특징은 플라밍고가 머리를 거꾸로 뒤집고 먹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얕은 물에 서서 머리를 발까지 내리고 목의 S자 곡선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머리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자연스럽게 머리가 거꾸로 뒤집히게 되고 위아래 부리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플라밍고의 부리는 거꾸로 뒤집힌 기능에 맞게 진화했습니다. 한가운데가 구부러졌고 윗부리는 작고 얕으며 보통 새의 아랫부리처럼 생겼고 아랫부리는 턱뼈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고 무겁고 튼튼하며 육중하고 깊습니다. 보통 조류에서는 아래턱이 위로 움직이는 데 반해 플라밍고는 작은 위턱이 큰 아래턱으로 맞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봤던 뒤집힌 이 그림을 터무니없는 동물로 보는 대신 좀 이상하지만 미소짓는 백조로 봤던 것입니다. 19세기 초 종의 기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생물의 진화라는 개념은 막연하게나마 과학계에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화론에서 파생되는 의미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플라밍고의 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조주의자였던 생틸레르는 형태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발견한다고 주장했으며 용부룡설로 잘 알려진 기능주의자였던 라마르크는 어떤 생활 양식이 채택되고 그것을 계기로 형태가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생틸레르의 주장처럼 플라밍고의 부리가 거꾸로 변하고 난 뒤 변경된 형태에 맞는 환경을 발견한다라고 하면 이토록 정교한 적응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쟁의 결과는 머리를 거꾸로 뒤집는 행동이 있은 후 부리의 형태가 알맞게 변했다고 하는 라마르크의 주장에 더 힘이 실렸는데 그는 생물들이 환경의 필요에 맞게 대응하며 그 결과로 일어난 변화들을 자손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틀린 메커니즘으로 설명한 라마르크의 학설을 비판하고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역시 찰스 다윈이었으며 올바른 메커니즘은 무작위적 변이에 대한 선택인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인류의 경우도 직립보행이 뇌의 발달을 불러왔듯이 결국 머리를 거꾸로 뒤집어 먹이를 먹는 행동이 부리 모양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마치 플라밍고가 웃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플라밍고의 미소와 붉은 깃털을 보며 아름답고 우아한 새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은 예의뿐만 아니라 생물 진화에 대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